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반탄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국기 문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범죄 혐의는 명백합니다. 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이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정에 동원됐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사유화하고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한 특검마저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공정도 상식도 아닙니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부패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무런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일가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김건희를 수사하고 특검을 실행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문제입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는 김건희 특검을 그 이름조차 도이치 모터스 특검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무슨 신성 불가침한 성역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야당에게는 자고 나면 압수수색을 했으면서 김건희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야말로 검찰 카르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범입니다.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사유와 특검 거부로 가족 비리를 은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김건희 세 글자에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